그린빈스 효능과 부작용. 그린빈은 프렌치빈이라고도 하고 껍질콩, 푸깡낭콩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스테이크의 가니쉬로 곁들여져 나오기도 하고 샐러드에 들어있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식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린빈은 국내 일부 남쪽 지역에서만 재배가 되고 있으며 그린빈을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아삭한 식감이 난다고도 합니다. 껍질콩이라고도 불리는 그린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건강 증진. 비타민 K는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합성을 돕는 성분이랍니다. 그린빈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를 높여주고 골 손실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그린빈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어 관절의 연골에 염증이 침착되어 생기는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합니다. 항암작용. 체내의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면서 지속적으로 산화 스트레스가 쌓일 경우 균형이 깨지고 세포가 변이되어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린빈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로 인한 암세포의 발현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데에 이로운 작용을 하고 위암, 결장암, 전립선 암 등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눈 건강 증진. 그린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루테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활성산소로 인해 시력의 노화가 오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로 인해 시력이 감퇴되거나 황반색소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답니다. 혈당 조절. 혈당 조절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식이섬유는 그린빈의 껍질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껍질채 섭취하는 채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식이섬유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우리 몸의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안정시키며 그린빈의 꼬투리에 함유된 피니톨 성분 또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랍니다. 항산화 작용. 그린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루테인,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 등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유해한 활성산소를 줄여주어 세포의 변이를 막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부작용. 그린빈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그린빈에는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그린빈을 과량으로 복용하실 경우에는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며 복통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